온몸이 꽁꽁 얼는 듯한 초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밤에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4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출근길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느껴집니다. 광주가 영하 11도, 나주와 담양이 영하 12도, 영광이 영하 13도로 출발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5도에서 6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두툼한 옷뿐만 아니라 장갑이나 목도리로 완전 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 곳곳에 눈이 날리는 곳 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쪽의 한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강도가 살짝 약해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영도를 밑도는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잠깐의 추위가 아니라는 점 염두해 주시고 동파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10.5도, 영광이 영하 13.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아진 상태입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11.5도를 보이고 있고요. 구례의 낮 기온 영하 4도, 보성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